네, 오늘 전문가들 대부분이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4명,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나스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인바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삼성전자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의 윤정식 이사는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은행주에 주목하고 있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LG이노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오랜만에 뉴욕 증시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 좀 분위기 괜찮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전일 아시아 증시를 비롯한 한국 증시가 BOJ의 정책 스탠스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었었는데 다행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화하면서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반등이 이어졌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뭐 거기에 맞춰서 0.3% 정도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좀 미국 증시는 좀 변동성, 반등성 크진 않았습니다만 테슬라의 투자 전망 하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세를 좀 보여줬다라는 점에서는 또 아쉬움도 분명히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 장세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들은 좀 방향성을 좀 잃은 상태에서 업종별의 좀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들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좀 반등은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반등폭은 뭐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대형주와 선물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 좀 갇히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좀 대형주의 포지션보다는 좀 중소형주 업종 순환매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올해의 연말 장세에서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거래량이 좀 작은 종목들은 또 반대로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좀 투자 성향에 맞게 좀 포트를 좀 구성하시고 내년을 좀 준비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등을 하겠지만 상승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중소형주 위주의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창만 부장님. 자, 어제까지 네. 우리 증시도 나흘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증시, 뉴욕 증시의 영향을 좀 받겠죠? 네, 오늘 뭐 미증시도 낙폭과대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도 이제 어제 이제 일본 BOJ 금리 금융정책 변화에 따른 하락에 대해서는 오늘 되돌림이 나올 거로 좀 보고 있고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도 일단은 낙폭 과대에 좀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2주간 계속 눌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낙폭 과대 구간에 들어서 오늘은 시장이 그 미증시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엔화 강세가 좀 영향을 주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급락인 상태인데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도 어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오늘은 좀 더 수급에 유입이 됐으면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중국의 그 리오프닝 가속화 그리고 이런 엔화 강세로 인한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과 엔화 강세가 좀 모두 다 그 원달러 환율 그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다 의미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 이제 어떤 하락은 좀 제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FOMC 이후로 좀 조정 상세인데 일단 조정 상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구간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의 속도와 강도에 따라서 혹시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도 그렇고 모두 다 이제 그 상승 추세는 꺾인 상황이고요. 미증시도 나스닥이 추세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다우랑 S&P 500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상승 추세가 이제 꺾여가는 모습이라서 지수의 반등이 당분간은 좀 쉽지 않다고 보면은 저 역시 그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쪽의 종목들을 좀 보시고 원달러 환율 하락에 관련 그 수혜주도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 수 회복 그리고 원달러 하락에 수혜주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 지난주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광고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디지털 5G 광고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도 상당히 좀 기대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미디어랩 사업 확장이 좀 이것이 좀 비수기에도 실적을 좀 만들어내는 투자로서 역할을 좀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결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4분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또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넷플릭스가 좀 광고 요금제를 좀 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독점 계약권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디즈니 플러스도 좀 광고 요금제를 출시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TT 사업 쪽에서 좀 광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좀 확대되는 모습들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성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성장성을 좀 보고 접근해 보시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에 대해서도 주식 배당 결정이 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들이 최근 121선 기준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내년을 좀 전망하시면서 좀 가져가 보신다라면 현재 가격에 접근하셔가지고 정고점을 향해 가는 흐름들을 한번 노려보실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나스미디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미디어랩 사업 확장으로 내년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네, 오늘 그 인바디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연저점에서 쌍바닥 찍고 이제 고개 들은 약간 바닥주인데 동사는 이제 실적은 그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을 가는데 3분기 때 그 실적 컨센서스 좀 하회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좀 빠졌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바닥 짚고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데요. 동사는 그 최상품 분석기의 그 대표적인 업체인데 그 최상품 분석기 시장이 국내 같은 경우는 전문가랑 보급형 그리고 이제 가정용이 있는데 이 전문가랑 보급형 시장에서 이 인바디의 그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에 대비해서 물론 1위는 셀베스 헬스케어지만은 수익성이 압도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국내 시장 거의 두세 개 업체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해외 경쟁자 업체도 대만 업체나 일본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크게 이게 경쟁이 되지 않아서 일단 해외 시장 쪽으로 최근에 뭐 점유율이 좀 높아가는 모습이고 워낙 정확도가 높습니다. 오차 범위가 1.5% 이내이고 재현도에서도 99% 신뢰도를 갖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신뢰성이 높은 제품이고요. 해외 그 자동 혈압기 시장을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그 헬스장 이런 쪽에서 지금 굉장히 점유율이 50% 이상 올라가고 있고 지금 유럽과 중남미 쪽에서 지금 침투율이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이래서 중국 쪽에 좀 성장이 좀 더뎠었는데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중국 쪽의 성장세도 예상이 되고요. 작년에 이제 그 혈압계 쪽에서 단독 생산 시설을 구축을 완료를 해서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가지고 연 한 8만 6천 대 생산 능력을 갖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 캐파를 이제 또 그 갖춘 상황에서의 상황이 매출 증가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인바디는 뭐 국내 내수가 30% 수출한 70%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해외 쪽에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실적이 영업이 391억, 내년에 한 430억 정도, 내후년에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한 내년 실적 기준으로 퍼벨리나 10배만 줘도 충분히 지금 주가 19,800원인데 한 2만 6천원 정도도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호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바디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